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방설비 기사 강의를 맡아 맡고 있는 김상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소방설비 기사 전기 분야 실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대다수 분들이 실기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걱정도 좀 많이 있으실 텐데, 자, 요번 강좌를 통해서 그런 것들 잘 해소가 되길 좀 바라겠고요. 그럼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험 안내부터 좀 드릴게요. 자, 시험 과목은 소방 전기 시설 설계 및 시공 실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및 시공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어떤 업무가 빠지는 거예요? 바로 감리에 관련된 업무가 빠지게 되죠. 그래서 설계, 시공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다루게 된다. 그 다음 시험 보는 방법이요. 필답형으로 시간은 3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2시간 반이었다가 시간이 30분이 더 연장이 되었어요. 자, 늘어나서 총 3시간을 이렇게 시험을 했다 봅니다. 그러니까 필답형이다 보니까 여기는 뭐예요? 쓰는 것도 있고, 자, 서술형 이런 것도 있고, 몇 가지 쓰시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로 채우기도 있고요. 자, 가로 채우기. 자, 이거는 뭐냐면은 가로 안에 번호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도 있겠죠? 자, 계산 문제. 그 다음에 그림. 자, 그리기. 자, 이런 것 등등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게 필답형이에요. 실제로는 시험이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고 시간이 좀 남습니다. 자, 왜 남겠어요? 그렇죠.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는 것들은 뭐 공부를 갖다 해나 안 해나 어차피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 모르는 문제가 한 개에서 한두 문제 정도는 거의 매번 시험에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산 것들이. 자,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자, 100점이라는 시험 문제 나왔을 때 100점을 다 맞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 생성계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60점 이상이면은 합격을 시켜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됐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출제 기준이죠. 특히 실기 전기 분야 출제 기준이 19년도 1월 1일부터 개정이 되면서 바뀌었죠. 그러니까 요 출제 기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이 되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큰 틀로 보면은 소방 전기 시설의 설계, 그다음에 시공, 그리고 자, 유지 관리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구분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나왔던 유형들이 확 바뀌나 그렇지는 않고요. 기존에도 설계, 시공, 유지 관리에 관련된 것들은 다 출제가 됐었다는 거죠. 자, 세 방목 보면은 소방 전기 시설의 설계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작업 분석하기, 구성하기, 설계하기, 그다음에 배치계, 설계 수료 작성하기 이렇게 해서 개통도, 평면도, 상쇄도 이런 것들은 기존에도 다 나왔던 자,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 것들이 좀 생소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런 기출 문제 관련도 그런 것들 좀 보시다 보면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로 봤을 때는 소방 전기 시설 설계가 일단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들어가느냐? 시공이 들어갑니다. 설계 도서 검토, 그 다음에 시공하기, 공사 서류 작성하기 이렇게 해서 이 출제 기준 자체가 어디에 맞춰졌냐면 NCS에 맞춰져 있는 그런 출제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소방 전기 시설 시공하기 보면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 속보 설비, 누전 경보 설비 이런 것들 나온단 말이에요. 경보 설비. 그러니까 요거는 경보 설비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어디서 본 거예요? 자, 바로 필기에 소방시설의 구조미 원리에서, 특히 소방 전기시설의 구조미 원리에서 다 다뤘던 그런 것들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여기는 뭐 설치 기준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가스 경보기, 이것도 경보 설비에 이렇게
자, 들어가죠, 그죠? 예, 컨트롤러. 자, 그 다음에, 재현 설비가 있고요. 자, 비상 콘센트. 무선통신 보조 설비. 요거는 어디에 들어간다? 바로 소화 활동 설비에 들어가는 거죠. 네, 소활동 설비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유도등 비상조명등 설비는 어디에 들어간다? 네, 피난 설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자, 우리 이제 필기 공부할 때 다 다뤘던 자, 그런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화 설비의 부대 전기 설비와 자, 기타 조방 전기 시설 관련 설비. 자,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뭐냐? 바로 이제 소화 설비에 해당되죠. 소화 설비. 그 여기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자, 바로 이산화탄소 해당이 되는 것이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할론. 그다음에 옛날에 이제 청정이나 불렀던 좀 기름 거 있죠? 자, 할로겐화합물. 자, 불활성 가스. 즉, 불활성 기체죠.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자, 소화 설비에 해당이 되는 것이 자, 여기에 자,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옥내 소화전 있겠죠? 옥내 소화전. 자,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전기가 자, 들어가야 이제 스위치를 눌렀을 때 동작이 되는 거니까 옥내 소화전 설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도 이제 전기는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습식이 있고요, 자, 건식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자, 준비 작동식이라는 이런 이제 스프링클 설비가 있죠. 이런 것 등등이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 그거를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부대 전기 설비에 따른 이제 가닥수가 여기에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사용 및 비상전원 설비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뭐가 들어가겠어요? 바로 축전지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자, 들어가겠죠. 축전지 관련된 거. 그럼 뭐 축전지 용량 산출해라. 이 축전지 용량 산출에 관련된 것들은 뭐예요? 우리 소방 전기 일반에 자 보면 축전지에 따른 이제 그런 부분이 예, 설명한 파트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 가지고서 들어가는 예,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공사도 작성하기 이런 것도 있지만, 자 메인은 어디냐? 바로 여기다 이런 얘기죠. 이게 메인이고요. 그 다음에 설계도면 딱 주어지고 이거 잘못된 놓았다 수정해 다시 그리시오. 그 다음에 또 일부만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가닥수를 갖다 그려서 완성하시오. 이런 것들이 다 출제가 다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유지관리예요. 예, 소방전기시설의 유지관리에서 자 보면은 전기시설 운영관리가 있고 또 하나가 유지보수 및 시험점검하기가 있다. 자,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냐? 각종 이제 시험하는 이제 방법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은 기기 점검 조작, 회로 점검 조작, 재해 방지 안전 관리, 자재 관리, 기초 공무 관리에서 자, 이런 것들이 쭉 이제 등장이 자,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바로 수신기 그 기능 점검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감지기 이제 동작 시험하는 거. 이런 것들 여기에 포함이 자,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컨트롤러 이제 몇 가지가 세 가지가 우리 시험범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설계가 있고 시공이 있고 그다음에 유지 관리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를 갖다 우리가 이제 단어지는 용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학습 순서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단답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답형.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도면 해석 그리고 자, 세 번째가, 자, 시퀀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구분되는데, 그 단답형에 관련된 게 뭐냐, 단답형. 요거는 이제 계산도 있고 뭐가 있다? 계산 문제와, 그 다음에 서술, 그런 이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계산하는 것도 있고, 서술하는 것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답형에 관련된 게 배점으로 봤을 때는 50에서 70점이 이게 출제가 됩니다. 자, 비중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 단답형에 관련된 것들은 바로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냐? 우리 필기 시험 과목에 두 가지 과목이죠. 하나는 이제 소방 전기 일반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소방 전기 시설에 자, 요거에
구조 및 원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제 필기 과목이 두 과목이 되죠. 그래서 소방 전기 시설의 구조 및 원리는 이게 거의 다 들어간다. 특히 서술 문제가 많이 이제 출제가 되고요. 물론 이제 계산 문제도 있지만 서술 문제가 많고, 그다음에 소방 전기 일반에서는 이제 계산 문제가 일부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50에서 70점 정도 이렇게 분량이 차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도면해석 같은 경우는 20에서 40점 정도가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겠습니다. 자, 도면해석은 말 그대로 이제 뭐예요? 가닥수 산정이죠. 제일 중요한 것이 가닥수. 이제 설비별로 이제 가닥수가 쭉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거를 정리해서 쓰는 것들, 그런 게 나오고, 가닥 산정. 그 다음에 개통도 작성. 도면 작성하기예요. 개통도 작성하기. 또 도면 미완성 도면. 자, 미완성 도면 완성하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기 들어가는 뭐 수량 계산하는 거, 수량 계산하는 거. 자, 어떤 수량이에요? 화재 감지기죠. 화재 감지기. 자, 이런 이제 수량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수신기의 수량을 계산하는 거. 이런 것도 있고. 대다수건 이제 수신기는 하나지만, 이제 수신기, 이제 회로 산정하는 거죠. 산정. 그 다음에 뭐 유도 등의 이제 수량 계산하는 거. 수량 산정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시퀀스 같은 경우는 뭐냐면 해당 이제 소화설비를 작동을 시키려면, 예를 들어서 소화설비 작동해서 대표적인 게 수계설비죠. 이제 물을 갖다 쓰는 놈을 작동시키려면, 물을 갖다가 퍼 올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펌프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펌프를 갖다가 자동으로 어떻게 기동을 시킬 거냐, 소화펌프를. 그 다음에 만약에 제연이다 그러면 이제 팬을 갖다 어떻게 가동할 거냐, 자동으로. 이제 그런 것들에 관련된 게 시퀀스 다 이런 얘기죠. 요거는 바로 자동 제어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동 제어. 특히 펌프죠. 펌프 제어. 펌프는 뭐랑 연결되어 있어요? 전동기랑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전동기, 운전 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전동기를 갖다 운전을 시키는 거냐. 전동기가 운전되면 이제 해당되는 펌프가 작동이 돼서 수화수가 나가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나가요? 바람이 나가든, 바람을 갖다가 연기를 배출시키든, 이런 얘기죠. 그런 것들 다룬 것이 이제 시퀀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시퀀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배점이 높지는 않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0이 돼요. 0. 0은 뭐냐? 안 나올 수도 있다, 이거죠. 안 나와. 안 나올 수도 있다. 근데 나오면은 보통 이제 10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배점이 10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단답형과 도면 해석이 이제 90점이죠. 90점에서 100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퀀스는 안 나오면 안 나오고 나오면 10점이니까 상대적으로 중요도는 이제 시퀀스가 떨어지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일반 전기기사를 이제 공부를 해줬다, 만약에 전기기사를 땄다, 이러신 분들은 이제 시퀀스 관련된 부분은 이제 그냥 먹고 들어가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제가 되면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데요. 아마 2020년도를 갖다 기준 잡았을 때는 이제 시퀀스가 지속적으로 이제 출제되지 않겠느냐 이런 데 판단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 도면 해석이 점수가 이제 들쑥날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도면 같은 경우는 이제 가닥수에 관련된 그것도 보면 법칙이란 법칙이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면 몇 가닥, 뭐는 몇 가닥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잘 정해 놓으시면은 어렵지가 않아요. 도면 해석이. 처음에는 굉장히 생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 보이지만 나중에는 이게 제일 쉬운 그런 부분이고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 이 단답형입니다. 특히 계산보다도 외우는 게 더 힘들어요. 외우는 거.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많이 났냐면 이제 가로 채워넣기.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기준을 딱 쓰고 중간중간에 빈칸을 딱 해놓고 거기 들어갈 용어 쓰시오 이런 게 나왔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를 쓰시오 이런 서술형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도 그런 전체적인 것들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전체적인 기준을 다 외우는 거.
근데 그거 갖다 이렇게 좀 외우시면 됩니다. 말씀을 드리면 무슨 얘기 하시면은 너무 길어요 해서 요거를 좀 줄여서 쓰면 안 될까요 하시는데 줄였으면은 문맥이 달라지다 보니까 정답은 거리가 좀 멀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길게 길게 외우셔야 돼요. 이거를 그게 좀 힘든데 외우다 보면 또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공부하는 순서는 단답형, 도면해석, 시퀀스 이런 순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배우락에서 이제 제공하는 학습 전략은 어떻게 되느냐? 우선 이제 문항수 따지면 전체적 오면어 이제 문항수가요. 자, 15개에서 18문항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작으면 15, 많으면 18문항. 이것도 왔다 갔다 해요. 보면. 그 단답형이 7개에서 12개 남습니다. 그 단답형이 절반이 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단답형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도면이 뭐 어떨 때는 하나도 안 넣은 적도 있었지만 보통 2개에서 많이 나오면 7개까지가 출제가 되고요. 자, 시퀀스는 안 나오면 안 나오고 많이 나오면 두 문제에서 앞쪽에 이제 우리 점수가 좀 보면 제가 체크를 갖다 해드렸죠. 한 10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배점이. 자, 계산 문제가 있고 이제 서술형 문제가 있다. 서술형 문제. 특히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더 많으냐면 뭐에 대한 설치 기준을 쓰시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설치 기준을 쓰시오. 설치 기준을 쓰시오. 그래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 수신기에 관한 설치 기준 뭐 네 가지를 써라, 다섯 가지를 써라 이런 식으로, 또는 옥내 수화전 설비에 비상전원 기준 다섯 가지를 쓰시오 뭐 이런 식으로. 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된다는 얘기죠. 설치 기준을 쓰시오. 그 다음에 이제 용어 정의를 써라, 용어 정의. 자, 용어 정의. 자, 이런 것들을 써라.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뭐에 대한 이제 특징을 쓰시오. 특징. 그 다음에 뭐에 관한 이제 시험 방법을 쓰시오. 자, 이런 것들이. 자, 등등등등. 자, 출제가 되는 거고.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예요? 전동기 용량을 계산하시오. 전동기 용량. 자, 전동기 용량을 계산하시오. 이런 문제가 자, 출제가 되죠. 자, 대표적으로 이제 P는 자, 효율분의 0.63QHK에서 자, 요거 단위가 자, 킬로와트 나온 이런 공식 있죠. 자, 또는 얘랑 같은 것이 자, 효율분의 9.8KQH 뭐 킬로와트 해서 이제 전동기 용량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Q는 이제 기본적으로 토출량 또는 이제 유량이라고 하고요. 요놈은 단위가 자 이렇게 이제 분당으로 되는 거고 H라는 것은 전향정, 양정. 그다음에 K는 전달 개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요 Q 같은 경우는 뭐냐? 얘는 초당이고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타라는 것은 이제 효율을 다 뜻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전동 용량 계산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전압강하 계산하는 거, 자 전압강하. 자, 우리 전압강하 계산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죠? 자, 전압강하는 직류 이선식일 때 1000A에 35.6Li다에서 요게 전압강하를 계산하는 자 그런 식이 되죠.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이제 소방 전기 일반에서 있었던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A가 단면적이죠? A는 단면적이요. 자, 이거의 단위는 스퀘어죠. 그 다음에 L은 이제 길이, I는 전류. 자,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공식들 이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계산 문제. 그 다음에 뭐 콘덴 용량 갖다 구하라.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축전지 용량을 구하시오. 그런 것들이 계산 문제. 오히려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딱 거의 뭐 계산식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범위가 좀 좁아요. 계산 문제는 여러분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 저 서술형 문제가 저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많이 외워야 된다는 얘기죠. 많이 외워야 되니까 특히 우리 필기 과목에 소방 전기 시설의 구조 원리 있잖아요. 이거는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도면 같은 경우는 이제 경보 설비인데. 경보 설비에 해당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관련된 게
네, 굉장히 자, 많이 나옵니다. 자, 자동화 잠수 설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가장 중요한 이런 부분이 네, 도면에 네,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뭐, 감지기 갖다 하는데 그런 수량을 갖다 구해서 자, 직접 이제 개통도 요거를 작성하는 또 평면들 다 작성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가닥술 산정하는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소화 설비는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자, 뭐가 많이 나오냐. 바로 가스에 관련된 것들이 출제가 되는데 자, 가스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뭐가 오냐. 바로 대표적인 게 청정이죠. 청정이라는 건데 옛날에는 뭐야. 바로 요거를 옛날에 청정이었지만 지금은 한류관 암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라고 했죠. 자, 그런 거. 그래서 그냥 옛날 걸로 청정이라고 쓸게요. 요거.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관련돼. 그리고 한론.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수기에서는 이제 등장하는 것이 준비작동식. 자,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그 다음에 습식. 그리고 건식. 자, 이런 이제 가닥수인데요. 이런 가닥수는 이제 상대적으로 자, 외우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요 준비작동식인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다음에 소활동 설비에서는 이제 등장하는 것이 재현 설비가 등장하죠. 자, 재현 설비.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거실 재현하고 이제 부속실 재현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되는데 예, 우리 이제 거실 재현은 이제 무슨 재현이냐, 바로 상가 재현이라고 하고요. 자, 요거는 전실 재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제 상가 재현, 전실 재현, 요런 이제 재현 설비가 또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제 비상 콘센트, 네, 가닥수와 관련된. 자, 배치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자, 피난 설비는 이제 대표적인 게 유도등 설비가 여기 등장하겠죠. 유도등이. 자, 도면 따지면 유도등 이렇게 자,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고 설비에서 하나 더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바로 이제 비상망설 설비죠. 자, 비상망설 설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 기타에 해당되는 거. 자, 빨간 거 줄까요? 자, 기타. 자, 방아 셔터. 자, 방아 셔터. 자, 2단 방아. 그 다음 이제 배연창. 자, 그리고 방화문.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기타 설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 방화 셔터 관련된 가끔 나오고 배연창도 어떨 때는 왕창 나왔다 어떨 때는 아예 안 나오고요. 자, 방화문도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고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사이드죠. 사이드. 자,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근데 도면에서 자동화 탐 설비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이거는 거의 매번 나왔다. 그러면 준비작동식이나 자 이런 재현도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자 준비작동식 자 이것도 이제 출제 빈도가 높고 그리고 하나 빠졌네. 여기 옥내 소화전에 빠졌네. 옥내 소화전. 자 옥내 소화전도 가끔 출제가 되고요. 가끔. 그다음에 요 이산화탄소 관련된 그런 거 가스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자 출제가 되고 그러다 보면 요거 하나 나오고 요거 하나 나오고 요거 하나 나오고 재현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유독 나오면 다섯 문제가 되죠. 다섯 문제가. 자, 가장 작게 나온 때가 자동화 탐설비고 이제 준비, 작동식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시퀀스와 관련된 것은 뭐냐? 바로 유접점 회로와 이제 무접점 회로다 이런 얘기죠. 접점이 있는 거와 접점이 없는 거 이렇게 자, 됩니다. 근데 시퀀스도 뭐 전체로 보면은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하다 보면은 좀 쉽게 찰 수 있어요. 그래서 접점이다 그러면은 뭐 전기를 갖다가 붙였다 떼는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있는 놈도 있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접점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리는 놈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A고 얘는 자 B다 이런 얘기죠. 그 A는 뭐냐 이제 아르바이트인데요. 아르바이트, 어베이트. 그래서 자 그냥 친숙한 용어는 아르바이트예요. 아르바이트는 뭐야? 신호가 들어오면 붙었다가 신호가 없으면 떨어지는 거죠? 이게 A 접점이라는 거고, 자, B 접점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니까, 자, 얘는 뭐야? 평상시 이렇게 붙어 있다가, 자, 신호가 가해지면 얘가 떨어지는 겁니다. 끊는 거예요. 자, 요거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유접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접점 회로 같은 경우는 이제 엔드 회로라든가, 그 다음에 오어 회로라든가, 자, 다트라든가, 그 다음에 랜드 회로, 자, 그리고 노어 회로, 이런 것들은 우리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바로 이제 소방전기 일반에 필기에서 다루게 되죠, 기본적으로. 그거를 갖다 토대로 해서 조금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 시퀀스가 필기 시험에 이 소방전기 일반 요 과목에서 요거를 다루는데, 자, 그거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초가 되는 거는 뭐냐? 바로 소방전기 일반입니다. 요게 기초예요.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도면 같은 경우는 이제 도면, 단답형 요 같은 경우는 기본 토대가 뭐가 되느냐? 바로 소방 전기 시설에 구조 및 원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소방전기 일반이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실기에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론 강의할 때, 필기 강의할 때, 뭐 이렇게 이거는 나중에 실기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별도로 체크해 놨다가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답형, 도면, 시퀀스에서 요 단답형과 도면을 반드시 잡으시면은 시퀀스를 갖다 놓치셔도 뭐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단답형은 꼭 잡아야 돼요. 이게 힘든 겁니다. 자, 그러면 배우라. 단기 합격 커리큘럼이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 첫 번째는 이제 이론이죠. 자, 이론 완성.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문제를 갖다 복잡하게 해가지고 문제 외우고 문제 다 외우고 이래갖고는 힘들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기출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게 필기랑 마찬가지예요. 자, 50에서 60% 나옵니다. 기존에 있는 게. 50에 60% 나오고 나머지는 살짝 바꾼단 말이에요. 변형이에요. 그래서 자, 변형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응용력 있게 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신규로 나오는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 바로 이론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동안에 출제됐지 않았지만 이론에서는 중요하게 다루는 것들을 그걸 갖다가 물어본다는 거예요. 서술형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 이론을 갖다가 먼저 하고, 그리고 예상 적중 문제가 있어요. 이론하고 예상 적중 문제. 그리고 이제 바로 연도별 기출 문제, 기출 복원 문제죠. 정확하게 기출 복원 문제. 자,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출판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이제 기억에 의해서 이제 복원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순서가 이론하고, 그 다음에 이론을 갖다 팍 정리하시면 이제 예상 적중 문제 풀어서, 자, 요거 맞춘 거 틀린 거, 맞춘 거 틀린 거 해가지고 틀린 거 정리하고, 자, 요게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얼른 넘어가요. 자, 기출 문제, 기출 복원 문제를 통해서 다시 이제 체킹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없는 것도 있어요. 아시겠죠? 상호간에. 그러니까 여기서 못 봤던 거는 여기서 볼 수 있다. 왜냐면 전체로 보면은 내용 자체가 다 중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새롭게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체킹하다 하시면서 하면 효과가 배가가 되죠. 자, 그래서 이론 완성은 이제 핵심 집중이다. 반드시. 자, 요거는 해야 됩니다. 우리 이론 이제 강의 나갈 때. 자,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 저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렇게 이제 강의를 또 안 하시더라도, 수강을 안 하시더라도,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교재를 쭉 훑어가지고 앞에 이제 어떤 책마다, 어떤 책이든지, 요약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약 정리는 그냥 팍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거를 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외운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교재 같은 경우는 이제 체크가 된 거 있죠. 별 표시되는가 아니면 이제 중요한 거, 자, 중요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는 거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고, 만약에 중요도가 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 그러면 뒤로 가서 뭘 갖다 봐야 돼요. 기출 문제를 쭉 훑어 이렇게 보다 보면 거기에 나온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내용을 갖다 도대로 앞에 있는 내용에다가 체크를 갖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하시면 그 자체가 아주 훌륭한 요약 정리가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상 적중 문제는 이제 최신 경향 자체가 기존에 나왔던 이제 최근의 문제보다는
자, 일부 문제가 어떤가요? 아주 옛날에 나왔던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상 적중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는 그런 것들을 잡아보는 게 자,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준비를 했다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출보건 문제는 이제 실전 대비다 이거죠. 이제 실전 대비해서 요 기출보건 문제 푸실 때는 반드시 이제 해답을 가리고 내가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머리를 써서. 그래서 풀린 거와 풀리지 않은 거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내가 실수했던 거를 다시 답을 가리고 풀어보시고, 그러니까 답을 안 못해도 정확하게 답을 맞출 수 있을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일 처음에는 이제 답을 가리고 문제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답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답을. 확인하는데 바로 이제 내가 틀렸던 걸 체크하시고,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문제를 또 풀어오지 말고, 일단 어떻게 푸는지는 내가 정해놨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이제 한 2, 3일 지나서 이제 그 문제를 풀었을 때 풀리면 해결된 거고요. 안 풀리면 또 체크해야 된다고, 이게. 보면은. 왜냐면 바로 풀었을 때는 사람이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내가 이 문제를 정확히 아는 것처럼 이제 오류가 생긴단 말이에요. 기억이 오류라고 그래요. 이게 생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내가 풀었는데 그 다음날 며칠 전에 풀리면 또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미지를 찍어서 봤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 기억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이제 기출보건 문제를 풀 때는 답을 가리고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는 거 모르는 거, 아는 거 모르는 걸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모르는 거 위주로 여러분들 준비를 하시면 나중에는 내가 직접 봐야 될 분량이 줄을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히 이론 완성은 핵심 집중은요. 내가 요걸 갖다 꼭 외워야 되겠다 정리하는 거는 반드시 시험 당일 날까지 가서 아침에 그걸 또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요약 정리된 걸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아침에 가서 문제 봐봤자 머릿속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요약 정리 이렇게 보시면서 정리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요 문제는 꼭 봐야 되겠다 그런 것들은 체크해서 한 서너 페이지 정도, 그 정도만 이렇게 보시고요. 책을 갖다 다 들고 가요. 어떤 분은 책을 다 사 들고 가요. 한 서너 권을 다. 그러면 그거 다 펼쳐놓으면 다 볼 수 있느냐? 못 봅니다. 볼 수가 없어요. 자, 예상 적중 문제는 5회독 이상이다 해서 이제 맞춘 거 틀린 거 맞춘 거 틀려 가지고 최소 5번은 해야, 그래야 문제 푸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기출보건 문제는 5년치 이상 5회독을 하시면 돼요. 5년치 이상 5회독. 그러니까 제일 무난한 거는 19년, 18년, 17년, 16년, 15년. 그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왜냐면 여기도 보면은 몇 년도 나왔던 거 체크가 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게 또 물론 있어요. 예, 중복되는 거 물론 있고. 그 다음에 예상 적중 문제 보면은 예전에 나왔던 것들이 여기 또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걸 갖다 이렇게 풀어세면은 요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좀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문제 또 일부가 출제되는 또 경향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5년부터 해가지고 다 풀었다 그러면 이제 14년, 13년, 12년, 11년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또 정리를 하시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거를 5회독 이상 하시고서 이제 다른 걸 넘어가야 이제 그래야 이제 효과가 배가 된다는 거 이제 그거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필승 합격 전략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가 됐든 간에 자격증 시험은 무조건 기출문제 분석을 해야 돼요. 기출문제를 분석을. 근데 기출문제 분석은 누가 제일 잘할 수 있냐면 수험자가 제일 잘할 수 있어요. 수험자가. 왜냐면 나는 이걸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책을 갖다가 여러 번 반복해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보다 보면 이제 어떤 유형이 나올 것이다가 예상이 됩니다. 내 나름대로. 네, 그 정도 됐을 때는 쉽게 볼 수 있는 건데 일단은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서 암기수첩을 만든다 이거죠. 암기수첩을. 자, 뭐예요? 내가 외울 사항을 정리를 따로 한다는 얘기죠. 남이 준 거는
말 그대로 남이 준 거에 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름대로 내 글씨 써가면서 아니면 타이핑 좋으시면 이제 타이핑 적으시면서 이거를 내 걸 자체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 이렇게 합격 수기 쓴 거 보면은 자, 타이핑 쭉 정리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가지고 있다가 붙은 다음에 합격자 발표나면 이게 제가 했던 방법인데 해서 이렇게 네, 파일로 또 업로드 해주고 뭐 그런 분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내가 좋아서 이제 올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 받아가지고서 또 열심히 해야 되는데 대다수가 열심히 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다 보면 좀 내 방식과 좀 달라요. 사람마다 정리하는 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받으셔가지고 내 나름대로 다시 참조해서 내 걸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 거를. 이거를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손에 자 우리 아침에 눈 떠가지고 잠들기 전까지 뭐 들고 다녀요? 핸드폰, 스마트폰 들고 다니죠. 스마트폰 대신에 실기 수험생은 암기 수첩이 들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생각하다가 아 이거 좀 이거 안 맞다, 틀린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바로 찾아가지고 또 외울 수 있게끔 이게 생활화가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야 되만이 이 서술형 문제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외우고서 막 안 외워진다 막 이렇게 해요. 아 외우기 싫다. 외우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싫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궁금해졌을 때 반드시를 빠르게 펼쳐볼 수 있는 수첩을 내 나름대로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선택과 집중입니다. 선택과 집중. 자, 말 그대로 전 범위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잡는다. 공범위를 줄이자. 그래서 기출문제를 쭉 분석을 통해서 많이 나온 것들을 갖다가 정리하다 보면 내가 먼저 왜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럼 어쨌든 많이 나왔던 것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시험 볼 때 또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우선순위가. 그러면 중요한 것부터 먼저 외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공부 순서는 단답형 암기입니다. 그러니까 단답형 암기. 특히 이제 기준 암기하는 게 중요해요. 기준 암기. 자, 뭐에 따른 기준? 그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계산 문제. 계산 문제는 범위가 좁아요. 자, 범위가 좁다. 그리고 쉽다. 계산 자체가 쉬워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거는 하다 보면 쉬워지는 거예요. 쉬워. 그러다 보니까 몇 문제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범위도. 그래서 쉽게 잡을 수 있어요. 계산 문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면, 가닥수, 정리, 암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설비별로. 자, 설비별로 이런 이제 도면 가닥수 예, 암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 이제 교재 이제 별책 부록에도 예, 정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 본 강의에서도 자,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외우면 된다 해서 자, 어떤 나름대로 또 공식 아닌 공식이 또 자,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잘 챙겨 놓으시면은 오히려 또 가닥수가 자, 쉽게 이렇게 정리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요 세 가지 중에서 제일 힘든 거는 뭐 단답형이니까요. 저거 외우는 게 힘들다, 이거 외우는 게. 자, 서술형 문제는 작은 양부터 해서 많은 양으로 넘어간다. 작은 거. 왜냐면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는 게 힘드니까 순서대로 분량이 작은 거부터 먼저 골라서 외우는 거예요, 골라서. 그럼 쭉 갈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것들 내가 아는 것들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중간치. 만약에 기준 두 개 쓰는 거 이제 이렇게 자 그 끝나면 기준 세 개 쓰는 거 끝나면 네 개 쓰는 거 끝나면 다섯 개 쓰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차츰차츰 불려가는 것이 아주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는 그렇게 가야 되고요. 자 그다음 이제 계산 문제는 여기서도 또 말씀드렸죠. 반드시 잡아야 된다고 계산 문제는 자 계산 문제가 어렵다 쉽다 이거는 쉽다. 무조건 쉬워요. 쉬우니까 반드시 계산 문제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매일 공부하는 습관을 갖자. 우리 이제 필기 할 때는 한 두세 시간 하면 되는데, 실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세 시간, 네 시간에서 한두 시간 정도는 더 해야 된다 이거죠. 공부 자체를. 자, 그러면 이제 충분히 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전제 조건은 뭐가 붙어요? 매일 얘가 붙는다는 얘기죠. 매일. 그럼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주일 동안에 자, 쭉 하면 힘드니까
일주일 동안에 하루 정도는 쉬고 하루 정도 만약에 쉰다 그러면 그 전날과 다음 날에 전체적으로 시간을 갖다 땜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주말에 공부를 더 하고 그다음에 주중에 하나 쉬고 자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작정 쉬라는 게 아니라 자 그다음에 자신감을 갖자. 자신감. 자 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번에 힘들 것 같은데 잘 안 될 것 같은데 에이 그냥 접수했으니까 그냥 경험 삼아 한번 가서 봐야지. 근데 시험 보러 갔는데 해볼 만해요. 해볼 만.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루 이틀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붙을 것 같아. 자 근데 그 다음번에 시험 보러 가도 이제 그거 똑같은 느낌 또 납니다. 또 나. 왜냐하면 하루 이틀만 더 있었으면 이게 아니라 하루 이틀 더 했었으면 이제 붙을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신감을 갖다 가져야 돼. 자신감. 내가 할 수 있다는. 왜? 필기도 붙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거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자. 자투리 시간. 그래서 이 시간을 최대로 활용해서는 암기 수첩이 가장 가까운 곳에 밥을 먹을 때도 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밥 먹을 때도 있어야 되고 화장실 갈 때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커피 마실 때도 옆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운동 삼아도 등산을 갔다 가실 때도 아니면 산책을 할 때도 얘는 들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조금해요. 포켓식으로 해서 내가 외울 거를 잘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니면 내가 이제 스마트폰을 항상 들고 다닌다 그러면 자 외워야 될 걸 갖다 매매해 가지고 스마트폰 갖다 찍어서 얘를 저장한 다음에 자 얘를 갖다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한 게 왜냐면 걸어다니면서 보다 보면 이 전방 주시가 안 되다 보니까 난전사고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 스마트폰보다는 이렇게 나름대로 글씨 써서 수첩 형태로 만들어서 갖고 다니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암기 수첩은 가장 가까운 곳에 둬라. 자, 이게 실기를 합격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암기 수첩을 만들고 자, 그거를 가장 가까운 데 둬서 시험 보는 날까지 얘를 들고 다니면 그러니까 시험 보는 날에 뭐 들고 가는 거야? 암기 수첩만 갖고 가는 거예요. 수험표하고 자, 그럼 이것만 보면 쭉 보면 되잖아. 나머지 다 정리됐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번 시험이 아니면 다음번에도 또 붙으면 되지. 이런 마음가짐 안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요번 시험이 아니면 더 이상 뒤는 없다. 더 이상 기회는 없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돌리더라도 한두 문제 더 풀고 잔단 말이에요. 이게. 자, 여기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이제 실기를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실기는 정리하면 이제 총 세 파트로 구성이 된다. 그죠? 단답형이고 그다음에 도면 해석이 있고 자, 식권수가 있다. 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단답형이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도 단답형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쉬운 거는 네, 바로 도면 해석입니다. 우선순위가 단답형을 먼저 정리하고 단답형 중에서도 계산 문제는 쉽다고 그랬죠? 계산 문제는 이제 공식도 몇 개 안 되고요. 서수형이 좀 어렵다. 그래서 서수형은 반이 나왔던 거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하셔가지고 암기 수첩에 정리해서 수시로 외우고 다니면 자연스럽게 이제 외워집니다. 자연스럽게. 자 그러면 내가 빨리 합격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가닥수도 나름대로 그런 이제 법칙이 있으니까 그것만 잘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제 나중에 쉽게 이렇게 느껴질 거고요. 아, 다만 이제 시퀀스가 좀 어려운데 시퀀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왜냐면 배점 자체가 뭐 20, 30점이 되는 게 아니니까 자, 물론 많이 나오면은 뭐 20점 근처까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단답형과 도면만 확실히 잡아놓으면은 시퀀스 다 틀려도 합격하는 데 지장 없으니까요. 근데 시퀀스로 딱 완전히 포기해버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 가서 자, 일을 하시는데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시퀀스가 많이 활용되는 것이 자, 바로 이제 동력제어반입니다. MCC. 그래서 자, 그런 부분 이제 설계라든가 아니면 시공을 할 때 또는 나중에 가서 경험이 쌓여서 이제 감리할 때
이게 이렇게 이렇게 동작이 되는 정도구나 이걸 알면 이제 좋은데, 자 그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제 좀 힘들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퀀스는 나중에 현장 가서 자 일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자 요거는 좀 시험은 점수는 좀 배점 낮지만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꼭 이제 준비를 하셨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자, 아셨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제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필기 합격을 이제 일단 축하를 드리고, 어쨌든 간에 자격증은 최종 실기까지 합격이 돼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제 원하는 자격증 자, 취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마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